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초보 감독인 이범호 감독의 형님 리더십에 완벽한 신구 조화를 앞세워 이제 구단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올 시즌 기아의 가장 큰 변수는 감독이었습니다. 전임 김종국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되자 1981년생이자 감독 경험이 없는 이범호 타격 코치를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감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파격 인사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감독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목표로 삼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기 내의 시즌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의 불안한 시선과 달리 이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빠르게 팀을 안정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선배, 코치로 함께해온 만큼 허물없이 선수들을 대했고 선수들은 이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삼성전에서는 5회 초 넉점을 앞선 상태에서 승리투수 요건까지 아웃카운트 한 개만 남은 에이스 양현종을 강판시키는 강단도 보였습니다. 완벽한 신구조화도 기아 정규리그 1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부록을 넘긴 최용우는 올해도 20홈런 100타점을 넘겼고 양현종은 역대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쓰는 등 여전히 기아 마운드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 3년 차인 21살의 김도영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를 작성하는 등 기아의 현재이자 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아의 목표는 이제 구단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앞선 11차례의 한국 시리즈에서 모두 승리했던 만큼 호랑이 군단은 한국 시리즈 무패 신화를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